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식물을 재배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해충의 피해가 아닌가 생각해요. 대표적인 해충으로는 깍지벌레와 뿌리파리 그리고 응애일 거예요. 그 외에도 진딧물이나 총채벌레 등 여러 가지 식물에 해를 입히는 해충은 참 많지요. 그렇지만 앞에서 말한 그 세 가지 해충만 우리가 잘 통제한다면 식물 생활은 아주 즐거워질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응애에 대해서 방지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응애는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식물에 아주 미세한 거미줄이 보인다면 응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입에 점이 생기거나 입이 돌돌돌 말리거나 입이 시들어서 자꾸 떨어지면 응애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응애가 보이지 않는데요. 영상에는 응애가 너무 크게 보이지요. 제가 확대하기도 했지만 제가 제때 방제를 하지 않아서 응애에게 이 식물을 기증한 거예요. 너무 크게 자랐고요. 조금 비유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부분은 조금 넘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식물을 키우다 보면 우리가 응애를 잘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아주 가득합니다. 이 식물은 보르시아나라는 식물인데요. 사진에서처럼 나팔꽃 같은 꽃을 피우는 식물이에요. 꽃봉오리가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꽃이 안 펴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자세히 들여다볼 생각을 못했고요. 식물이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한 번 더 들여다봐야 자신의 식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이파리를 보면 점점점 갉아먹은 게 보이는데요. 지금 자세히 보이지는 않네요. 이 안에도 수십 마리가 지금 붙어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또 다른 잎도 한번 따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루 같은 게 보이지요? 굉장히 많습니다. 갉아먹어서. 응애가 지나가는 게 보이는데요. 저는 까만 점 같은 게 응애입니다. 다. 아까는 확대해서 크게 보이는데 지금 기어가는 게 사실은 보여요. 보통 이파리가 많이 상하지 않으면 상한 잎만 몇 개 따내고요. 나머지는 응애약으로 방제를 하면 되는데요. 지금 이 식물은 그냥 다 잘라내는 게 방제예요. 한 번에 잘라내면 줄기가 흔들리면서 응애가 겉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잘라냈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보이는 이 줄기는 작년 줄기고요. 줄기를 좀 남겨놨더니 새로운 줄기가 그 줄기 위에서도 뻗기 때문에 훨씬 줄기가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줄기를 다 자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응애 때문에 좀 찜찜해서 조금 더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요 줄기는 남겨놓을 거예요. 그러면 줄기에서 아랫부분은 살아있다가 내년에 그 줄기에서도 또 줄기가 나오니까 더 풍성하게 자라겠지요. 줄기 자라는 방법입니다. 식물 종에 따라서는 모두 시들기도 하지만요. 이포모에아는 조금 남겨놓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잘라낸 잎인데요. 저 비닐 속도 응애약을 스프레이해서요. 묶어서 버렸습니다. 비닐 속에 그대로 놔두면 응애가 저 잎을 먹으면서 계속 생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저 비닐 속도 방제해서 버리시고요. 제가 처방할 응애약이고요. 그리고 물 500ml입니다. 저는 1000배 희석을 하는데요. 1000배면 0.5ml죠. 요만큼이 0.5ml입니다. 그런데 응애가 너무 심해서 한 방울 더 떨어뜨렸어요. 응애약을 방제할 때는요. 3일에 한 번씩 3회 이상 방제를 하는데요. 저는 너무 심해서 매일매일 뿌려줄 겁니다.
그리고 응애는 내성이 잘 생기기 때문에 방제를 하다 말아서 살아있는 응애가 있으면 방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방제를 할때 확실하게 하시고요. 약을 몇번 뿌려주시고요. 중간에 약을 바꾸어서 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식물 재배를 하실 때는요, 약을 두 가지 종류씩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응애들은 물을 굉장히 싫어해요. 평소에 물줄때 간혹 같은 경우는 입에도 한 번씩 스프레이만 해줬어도 이렇게 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추워지면서 안에 들이면서 스프레이를 안 했더니 이렇게 번식을 한 거예요. 가끔 질문을 해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옥상 같은 데 보면 화분 주위에 빨간 벌레가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그것도 응애의 일종이긴 해요. 일본에서 넘어온 다카다란이라는 응애인데요. 응애의 한 종류예요. 보통 시멘트벌레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시멘트 속의 염분이나 꽃가루 등을 먹고 사는데요. 사람이나 식물에게는 해를 입히지 않으니까 빨간벌레가 많이 돌아다녀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응애들은 공통적으로 습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 빨간벌레는 주로 장마철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응애를 방지하는 방법에는 저처럼 이렇게 농약을 쓰는 방법도 있지만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응애는 좀 잡기 힘든 것 같아요. 뿌리파리의 경우에는 제가 직전에 올린 계피 알코올로도 어느 정도 방제가 됩니다. 저는 뿌리파리보다 응애가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응애를 방제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실내에서 약을 치시지 못하는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응애를 잡아먹는 사막 1위 응애를 이용하는 스피컬 플러스라는 제품인데요. 사람에게는 피해가 없고요. 또 환할 때는 안 보여요. 그리고 식물 화분 사이로만 다니기 때문에 응애지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어떤 유튜버님이 소개하시는 걸 보고 메모해 놓았거든요. 차 티백처럼 생겨서 응애가 생긴 식물에다가 그 티백처럼 생긴 것을 걸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검색해서 사용해 보세요. 올해는 해충의 피해가 크게 많은 식물에게 생긴 적은 없지만 종류별로 해충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방제를 제때 하셔야 저처럼 크게 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